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겁고 재미있는 중학교 2학년 독해 리더스뱅크 레벨 4의 지문 7번 수업해 보도록 할 겁니다. 8월 3일 수요일이에요. 자, 단어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죠? 아이들 소금과 관련된 글인데요. 단어들 읽어보도록 하죠. Surprisingly 시작. Surprisingly. LY에서 동그라미. LY에 동그라미. 해서 놀랍게도.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영어로 뭐라고 해? At that time. 요게 과거의 단서였었죠. 과거 시제의 단서였다. 과거 시제. 그 다음에 way. 방법이고요. preserve라고 읽어요. preserve 하면 보관, 보존하다. 다음 단어 읽어보죠. hard. hard. 그 다음에 valu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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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한. 그 다음에 가치. 영어로 뭐라 그래? value. value. 그 다음에 in fact. 사실상 실제로 이건 괄호 치는 거였겠죠. 그 다음 salary. salary. 우리 salaryman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월급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real man. 여기 잘 보시면 R이 대문자예요. 왜? 고유명사니까 그러겠지. 로마의 형용사니까 잡아놓고요. 다음 단어 soldier. soldier. 군인. 병사. 맞죠? 다음 단어 이거 읽어보자. receive. receive. 한번 더. receive. 이렇게 받다. 뭐뭐 대신에. 요건 전치사. 전. 전. instead of. 다시 읽어보세요, 아이들. instead of. 그 다음에 worse. worse. 요거 형용사. 요렇게 잡아놔요, 형. 가치가 있는. 그 다음에 pay 하면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둘다 밑줄. 급여도 밑줄, 지불하다도 밑줄. 그 다음에 in addition. 읽어보죠. in addition. 게다가라는 말을 in addition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유로 for this reason. 읽어보죠.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니까 이런 이유로. 이해됐죠? 전치사 구니까 선생님 표시한 거야. In addition은요, 연결어예요. 그러나, 이것처럼. 게다가 해서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 부사죠. 까지 됐으면 시작해보죠. Origin. 이라고 되죠. Origin 하면 기원, 유래라는 뜻이에요. 기원, 유래. 됐죠? 기원 유래고요. 시작해보죠. Why do you call him this travel to America? 잘 보시면요. 아이들 우리 배운 거야. 잘 봐. 동사가 양쪽에 있지. 여기. 여기야. 자, 동사가 양쪽에 있어. 그럼 얘는 주어지. 그럼 콜럼버스가 왜? 라고 써있네. 의문사. 그죠? 왜 콜럼버스가? 이거 디드니까 얘들아. 시제가 현재 과거? 현재. 디드? 과거. 그치. 응, 잘했어. 왜 콜럼버스가 여행했어요? 트래블이 여행하다지, 얘들아. 왜 여행했어요? 소금 To? 아메리카? 소금 가지려고. 읽어볼까? 미국에 왜 갔어? Surprisingly. 여기? 오늘 아까 읽은 거지. ly가 붙으면 얘들아, 품사가 뭐라고요? 부사. 부사니까 뿅. 빼는 거니까 콤마도 딱 찍혀 있는 거야. 그치? 뜻이 뭐였다고요? 놀랍게도. 그치? 놀랍게도. 이 시간이면 꼭 만나죠. 자, 놀랍게도 그것은 뭐뭐였다? 이렇게 써있네. 주어 동사 잡았지. was면 비동사인 거잖아요. 그것은 뭐뭐였다? because 하면서 이유가 써있네요. 그러면 뭐뭐 때문이었다라고 해석하겠죠. 뭐 때문이었대? 이렇게 잡아보면 he wanted. 이게 동사죠. 그럼 아이들 동사가 몇 개? was, 두 개. wanted 두 개. 그지? wanted니까 시제가 과거. 여기도 과거. 양쪽 다 과거인 거 맞지? 그럼 그가 원했었어. 뭐뭐를? 이렇게 잡아서 뭐뭐를? 인 거죠.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하나만 더. 얘들아, to find래.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지. 얘가 뭐다? 조금만. to 부정사. 그치. 무슨 용법인지 혹시 보여요? 조사 목적? 아니면. 목적어 달려왔잖아. 문장 성분이 됐잖아. 그러면 명사적용법인 거지. 그치.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인 거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 목적어 자리에 쓰였대. 문장 성분이 되면 무조건 명사적용법이네. 이렇게. 뜻은 뭘까, 그러면? 소금 찾는 컷. 그치. 뭐뭐하는 컷. find가 찾다야. 그럼 찾는 컷이 된 거지. 다시. 그가 원했어. 소금 찾는 것을. 을, 목적어. 이해됐어요?
이걸 원했기 때문이었대. At that time. 이게 무슨 뜻이었다고? 어, 그? 옳지. 그 당시? 뿅! 빠지는 거 맞지? 시제 누굴 써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옳지. 그러니까 was가 보였죠. 누구의 과거더라? 그치. 이즈의 과거였죠. 그 당시 소금이 뭐뭐였다? The only way. 무슨 뜻이야? The only. 귀중했다. 그치. 귀중한 거야. 그러니까 써볼까? 얘들아. Only. 귀중하니까 유일한 거지. 유일한 way. 방법. 옳지. 여기서 방법으로 가야지.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면서 아이들 전치사 보였어요? 이렇게 짧은 거 보이면 전치사야, 일단. of. of 뜻이 뭐지? 뭐뭐? 연결. 의. 이게 의야. 그냥 preserving food 라고 써있죠. 자, 원래 형태가 뭐였더라? preserve. preserve. 오른쪽에서 우리가 읽은 거였어요. preserve가 뜻이 뭐라고요? 보존하다. 그니까 얘 동사인 거 맞지, 얘들아? 분명 동사인 거야, 그래서. 근데 이 preserve한테 누구를 붙이면? 이 뒤에다가 누구를 붙이면? ing를 붙이면 그게 누가 된다? 동명사가 되는 거야. 이제 우리 투부정사는 엄청 했으니까 동명사도 잘 알아봐야 되겠죠? 동명사는 이름 속에 그 답이 있어요. 동명사래. 어떻게 했대? 동사를 명사처럼 바꿨대. 라는 거지. 뜻이 뭘까? 뭐뭐 하는 것. 것. 명사정법 것. 기억나요? 동명사니까 얘도 것. 그럼 다시 preserving이니까 뜻 뭐라고 하면 돼? 보존하는 것. 그럼 뭐를 보존하는 것? 쭉 이렇게 잡아야지. 그러면 food? 음식. 음식을 을. 그치? 음식을 보존하는 것의. 이해를 해야 돼야 돼? 음식을 보존하는 것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됐어요. 뭐가? 소금이. 문장 주어부터 해석하는 거지, 얘들아. 그럼 다시 해석 잘 봐. 소금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뭐에, 뭐 하는 방법? 음식을 보존하는 법의 방법이었다. 이해됐어요? 구조가 보여야 된다. But, 하지만, It was hard to get salt from seawater. 이 부분 봤을 때 혹시 기억나는 거 있는 사람? To get 있네? 이시 있네? 어, to. 그치. 그 명사적. 그치. To 부정사 명사적. 얘 무슨 조? 어, 가조. 오, 좋아, 좋아. 가조. 그럼 얘는 진짜 조. 주어가 이것만 표시할 순 없죠. 왜? 너무 기니까 맨 뒤로 보낸 거지. 주어가 어디까지? 쭉쭉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get이 얻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요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으니까 해석 뭐라고 하면 돼요? 것이니까 얻는 것. 바닷물에서. 그치. 소금을 얻는 것. 그치.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는 것이 이건 해석 안 하죠, 가주어는. 그지? 이거 그것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해석지 쓸 때. 가짜니까 이건 해석 안 들어와. 주어 여기 있으니까 이거 도도르표 같은 거야. 주어 찾아가 라는 표시인 거야. 뿅, 우린 찾아가서 이거 먼저 해석한 거지. 응.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는 것이 어땠대? 어렵다. 어, hard라고 써있네? hard 뜻이 뭐지? 어려운인 거지. 어, 어려웠다 라고 써있네요. 보겠지. 왜? 주어를 보충 설명했잖아. 바닷물에서 소금 얻는 것이 어려운 거니까 주격 보어인 거죠. 이해됐어요? 같으면 뭐 기억나야 돼. Damn, so. 그래서 아무튼 소금 채취가 되게 힘들었대. 어려웠대. 그래서 어떻게 했대? It was valuable. 그것이 was 뭐뭐였다? Valuable. 뜻이 뭐더라? 오, 귀중한이죠, 이게. 그러면 선생님한테 알려줘, 아이들. 어, 일단 이거 먼저 찾아야 돼. 이시 지칭하는 말이 뭐예요? 그것? 그것? 그것이 받는 말이 뭐? 이거 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한 거지. 그럼 명사를 찾아야 돼. 누굴 대신한 말이에요? 소금이겠지. 소금은 셀 수 없는 명사지. 그러면 단수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it을 쓴 거죠. 그것들 하면 안 돼. 그것이 뭐뭐였다? 귀중했다? 라고 써있지. 그럼 쌤한테 알려줘, 아이들. 요게 같애, 틀려? 같아요. 그치? 같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쓸 거예요? 같으면? 그치. 주어랑 같으니까 주격보. 그것이 귀중했다. 됐죠? 삐리리리 나오고 나서 in some parts of the world 볼까? in 전치사라서 열었어. 어디까지? 콤마 보였지? 뿅. 해서 뿅 날아간 거지. 그러면 world는 뜻이 뭐지? 세계. of가 뜻이 뭐라고요, 얘들아? of? of? 뭐뭐? 의. 뒤에서 오는 거야. 그러면 세계의. 됐지? 세계의. some part 뜻이 뭐지? 일부분이 되는 거지. 몇몇 부분이가. 일부분. in 뜻은 뭐예요? 에서. 안에서니까. 세계의 일부분 안에서는 salt was even used 라고 써있죠. 우리 수동태 했었던 친구들은 아마 알 것 같은데 동사가 여기까지로 잡아주시고요. 그럼 앞에가 주어죠. 그럼 소금은 even은 심지어 라는 뜻이지. 소금이 심지어 was used 라고 써있죠. 요거 써봐야 될 것 같지 아이들. was used. 비동사에다가 TP를 더하면 뜻이 뭐다? 뭐뭐? 되어지다 라는 이거 지금 수동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동사 원형은요 사용하다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능동 얘기하는 거야. 원래라는 말은 능동이면 유즈. 유즈일 때는 뜻이 뭐지? 사용하다일 건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 뜻을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사용되어지다가 되겠죠. 사용되어지다. 이렇게. 비동사의 PP. 무슨 개념인지 알지, 아이들? PP라고 하면 동사 불규칙 우리 막 외운 거 있죠? come, came, come 이렇게 외우잖아. 제일 끝에 라인. 그게 PP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사용되어졌대. 다시 올라가 볼까? 소금이 사용되어졌다. 맞아. as money 라고 써있지. as는 전치사야. 짧잖아. 뜻은 뭐뭐로써. 전치사부터 어디까지? 명사까지. 소금이 너무 귀해가지고요. 소금이 심지어 돈으로 쓰여졌대요. 대단하죠. in fact 배웠는데 뜻이 뭐더라? 사실은. 사실은. 사실상 the worst salary comes from the worst salt. 맞춰보자, 아이들. 동사 누구? The world. 동사는 뭐뭐 다로 해석돼야 되겠지? 네. come. 그치? 뒤에 s도 붙어있잖아. 시제가 뭘까? 현재. 그치. 현재니까 s가 붙은 거겠지. 그럼 주어는 누구요? 주어는 누구, 얘들아? 동사 앞이 주어인 거지. 그러니까 the world salary 전체가 되는 거야. 무조건 동사 앞이 다 주어요. 많아도 엄청 많아도 다 주어요. 주어 잡았지? 그럼 주어가 몇 인칭이겠다? 3인칭. 그치? 3인칭에? 단수겠다. 왜? S가 붙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셀러리가 뜻이 뭐였어요, 얘들아? 월급이었지. 응, 월급 받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럼 월급이라고 하는 the word 단어가 comes 왔어요, 오다 이거잖아.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From the world salt. 이렇게 잡으면 소금이라는 단어란 뜻이죠. 소금이라는 단어. from이 있네. 뜻이 뭐다? 뭐뭐로부터. 얘 전치사니까 선생님 표시한 거야. from 뭐뭐로부터. 이렇게 해서 뿅. 소금이라는 단어. 로부터 온 겁니다. 이해됐죠? 자, Roman soldiers. Roman soldiers. Roman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옳지. 그럼 로마의 군인 이렇게 된 거지. 로마의 군인이 단수 복수? 얘들아. 복수. S. 그치. 그럼 복수인 거지. 이해됐어요?
로마의 군인들. 이 sometimes 우리 배웠는데 sometimes 뜻이 뭐였지 얘들아? 때때로. 이따금씩 때때로 그죠? 때때로 received 동사예요. 뜻은 받았다. 로마의 군인들이 글쎄 받았대. 뭐뭐를 을을 필요하지. 을을 목적어. 소금을 받았어요. Instead of money. 전대신. 그렇지. 전치사인 거 보였어요? 요렇게 한 번에 잡아야 돼요, 애들. 이렇게 긴데 얘가 글쎄 전치사야. 전치사. 응, 전치사고요. 뭐뭐 대신이죠? 그럼 돈 대신에. 소금 받았어요. For their work. 요거 for 뭐뭐에 대해. 그러면 그들의 work 일. 그럼 그들이 일한 거에 대해서 돈 대신에 글쎄 소금으로 받았대요. 그만큼 소금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salary라는 단어 소금에서 왔대요. 옛날에 일하면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소금 받았거든요. 이해됐죠? When someone is worth his salt. 요 부분 해볼 건데 동사 보였죠? 동사가 또 있을 거예요. 아이들 누구 보여요? 민즈. 동사 또 있죠? 누구 있어요, 아이들? 오, 이즈도 있지? 잘했어요. 헤쳐나갔어요. 자, 동사 3개. 동사 3개면 연결해주는 건 몇 개? 2개. 누구 있을까? 뎃도 있고. 콤마. 콤마? 오, 콤마 하면 분리시킨다는 건데. 누가 있어야 돼? 접속사 누구 아이들? When. 얘가 이름이 뭐였어? 외워야지.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뜻은 뭐뭐 할 때. 그럼 when부터 치는 거잖아. when부터 콤마까지. 그치? 왜 꺽쇠 쳤냐면 여기 먼저 해석해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 동사 앞이 주어라 그랬지. 얘가 주어. Someone, 누군가. 누군가가. 요거 뜻이 뭘까요? 그의 소금이라고 써있죠. 그의 소금에 가치가 있는. 요거 양당표 있지? 영어의 표현이라는 거야. Worth is salt. 뭐, 예를 들어서 worth Erica's salt 하면 에리카가 소금만큼 가치가 있는 뭐 이런 뜻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시 소금만큼 가치 있는 뭐 요런 영어식 표현을 딱 쓰면요. It means 그것은 주어져. 그것은 means 뜻은 의미한다죠. 뭘 의미한대요? 뭐뭐를 의미한다지 얘들아. 어떻게 잡아야 돼? 뭐뭐를 을을 목적. 그치. 이만큼 전체가 목적어로 들어온 거지. 이게 목적. 을을. 뭐를 의미한대요? He is worth his pay. 무슨 뜻? 그가 그의 pay가 뭐였더라? 급여. 여섯지. 그의 급여. 급여만큼 가치 있는 이런 뜻이겠죠. 그의 급여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that의 의미는 뭘까 아이들? 이게 것,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됐지. 그러니까 얘도 명사절, 명자야 명자. 명사절 접속사야 그래서. 것이니까. 아, 그것은 의미예요. 이시 받는 말은 뭐다? 이시 받는 말은 worth his salt. 그죠? worth his salt라고 하는 이 양따옴표는 의미한다. 그가 가치가 있다고. 급여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된 것 같아요. 자, 아랫부분 살펴보죠. 얘들아, as 우리 본문에 나왔었던 건데요. 뭐뭐로써 라고 돼 있죠. as 전치사고요. 뜻이 뭐다? 뭐뭐로써. 수단도 있고 뭐뭐로써 라는 지위도 있대요. 한번 살펴보자. you can use 너가 주어. can use가 동사죠. 쓸 수 있다. 이
컵을 됐죠? 이렇게 꽃병으로서니까 얘는 수단이 맞지. 다시 전치사니까요. 뽑혀야 되겠지. As a doctor가 뽑히겠지. 자, works 일한 다 맞죠? 누가? 그녀가 일한다. Here 장소 부사 빼시고 여기에서 뭐뭐로서 의사로서 지휘 자격 맞네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전치사 오면 뒤에 누가 온다고요? 명사가 온대. 우리 맨날 하는 거지? as니까 뒤에 명사가 이렇게 잡혀 있어서 우린 돼지꼬리 뽑는 거겠죠.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 살펴볼까나? 자, 소금에 대한 설명 중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요 라고 돼 있죠. 정답 1번 콜럼버스 소금 구하려고 아메리카 갔어. 그치? 소금 귀하고 비쌌어. 소금이 음식을 보관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소금 통해서 유일하게 음식을 보관했고 로마 군인이 급여로 소금을 받았어. 일을 잘하면 상으로 소금을 줬어? 상을 받았나? 아닌 거지. 뭘 받은 거지? 그냥? 페이를 받은 거지. 그냥 급여를 받은 거지. 그냥 급여를 소금으로 준 거죠. 그래서 5번.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고 있었는데 얘들아, instead부터 뜻을 써봐요. instead. 대신에. 그치. however는? however. 그러나. 그치. in addition. 이거 아까 읽은 건데요. 같이. 게다가. For example, 예를 들어. 마지막, for this reason, 뭐게요? 옳지, 이러한 이유로. 그럼 맞춰봐. 아까 그 빈칸에 누굴 넣으면 될까? 아까 그 빈칸. 여기. 무슨 말이 필요할까? 3번. 봐봐. 바닷물에서 소금 얻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되게 귀중했고요. 전 세계의 일부 부분에서는 소금이 쓰여졌어요. 돈으로써. 엄청 귀중했어요. 소금이 게다가, 돈으로도 쓰여졌어요. 게다가 이러한 일은 국어 문제야, 이거는. 그치? 이러한 이유로가 되겠죠. 이런 이유로. 소금이 되게 귀했어.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귀했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나라들에서는 돈으로써 쓰여졌대. 이렇게 얘기했겠지. 자,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Worth his salt가 의미하는 내용을 우리말로 쓰려 써보세요. 왼쪽을 보면서 쓰시면 되겠죠? 쓰세요. 여기다가 소금 쓰면 안 돼. 우리가 숨은 뜻을 배웠잖아요. 직역화가 안 된다는 소리야. 왜냐면 본문에서 it means that 하고 의미를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급여 받을 만큼 일을 잘했다. 급여를 받을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친구들 만날 때 귀중한 친구, 귀한 친구를 만났어. 그럼 얘기해 줄수 있죠. Worth her salt. 이렇게. Worth your soul 하면 너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 된 거죠. 그 다음 나는 이 상자를 탁자로 쓴대요. 봐봐, 나는 쓴다. 이건 있지. 이거는 사용했지 얘들아. 그러면 누구 쓸 차례야? This one.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이 한국말을 봤을 때 바로 쳐서 뺄게 있니?
그걸 보면 돼. 어딜 빼야 돼? 한국말에서. 바로. 학자로서. 그치. 학자로서를 같이 빼야지. 이게 빠지는 부분이지. 그럼 빠지는 부분은 항상 맨 뒤에 쓰거든요. 그러면 을을 얘가 문장 성분 뭐다? 옳지. 그러면 SVO 먼저 쓰는 거야. 이 상자니까 디스 박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상자로서 누구 먼저 써야 되죠? 하은아 누구 먼저 써야 되죠? 응. 그치. as 먼저. as a table. 잘했죠. 이렇게 해서 뿅. 왜냐면 우린 뭘 배웠으니까 전치사 뒤에 누가 온다? 명사가 온다를 배웠기 때문이야. 어는 관사라는 거. 됐죠? 잘하셨고요. 넘겨보세요. 자, number 8. 단어들 먼저 살펴볼게요. 수수께끼에 대한 건데요. 재밌어요. 보자. 읽어보죠. professor. 시작. professor. professor. 교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share. share. 맞죠? 우리 share 한다고 하잖아. 그치? 함께 나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sit. sit. 좌석이고요. 요거는 표시하자. 뭐뭐에 실증나다. be tired of 라고 써있죠. 얘들아, 원래 tired라고 하면 뜻이 뭐지? 그치? 피곤한이라고 써봐요. 피곤한. 원래 피곤한이라는 의미인 건데, be tired of가 실증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수거로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거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죠? conversation. 그치? conversation. 대화요. 그 다음에, 읽어보자. 어떻게 읽어? suggest. 그치? suggest. suggest. 제안하다죠. 그다음 이거 어떻게 읽어? read 수수께끼. 그다음에 pass the time 시간을 보내다 밑줄 쳐놓고요. pass 보내다 됐지? 그다음에 요거는 아이들 하나를 써야 되겠다. 여기 위에다가 educate 써봐요. educate. 그럼 이거는 동사야. 교육시키다. 티치랑 똑같은 거지. 교육시키다. educate야.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educated라고 써있지. 그럼 이건 educate의 3단 변화야. educate, educated, educated. 맨 끝에 있는 pp 써놓은 거야, 지금. pp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수동. 교육하는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이라고 써있지. 그게 중요한 거야. 교육을 받은. 그지? Then go first. Go first. 뜻이 뭐래요? 먼저 하다. 먼저 해. Go first. 이렇게. 그 다음에 이를. 뭐뭐도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공간에다가 써보시면 되는데 아이들 to 있지. 우리가 긍정문 쓰고 난 다음에 콤마 찍고 딱 to를 쓰면 뭐뭐도 또한 그렇다. 그러하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Me too. 그럼 나도 그래. 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 to는 긍정문 끝에다 쓰는 거야. 근데 여기 either라고 써있잖아. either는 부정문에서 나도 그래 라는 말할 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밥 안 땡겨 안 먹을래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나도 안 먹을래 이 말할 때. 그럼 그때는 to가 아니라 me either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포인트는 누구? 부정문. 그 다음에 respond라고 돼있죠. respond. 대답하다. 그 다음에 embarrassed. 대빵길지. 외워봐. embarrassed. r도 두 개, s도 두 개야. r도 두 개, s도 두 개. 그러니까 사이사이를 끄는 게 낫겠지. embarrassed. 당황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satisfied. 여기도 밑줄. 여기도 밑줄. 이디 이디. 만족하는. 요거는 혹시나 해서 그냥 써놓을 건데요. 사람이 감정을 느끼면 그때 쓰는 게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라는 말은 지금처럼 ED로 끝나. 과거 분사가 영어로는 PP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ED로 끝나. 당황한, 만족하는. 요거는 절대 공식이니까 그냥 외워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람이 감정을 느끼면 PP 쓴대.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본문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 되게 재밌는 글이야. 왜냐면 8번의 제목이 뭐냐면 휴머거든. 정말 휴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휴머라고 돼있죠? 유머라는 뜻이다, 유머. 유머 글이래요. 이걸 읽고 그러니까 하하오 재밌어야 돼. 해보도록 하죠. 자, 동사를 찾으세요. 아이들, 누구? 누가 보여요? 동사? Were sharing 까지 보여야지. 이렇게 해서 뭐라고 쓸 거예요? 시제 이름이 뭐예요? 찾아. ing도 있으니까? ing도 있으니까? 다시. were, 현재 과거? 과거. 그러면 과거 진행. 그치. 그럼 뭐뭐 하는 중이다예요? 뭐뭐 하는 중이었다예요? 이었다. 그치. 뭐뭐 하는 중이었다. 자, 그럼 이거 어떤 상황이야? 앞에 주어를 보면 이 전체가 주어라고 그랬지. 쭉 잡아서 주어인데, 한 명의 학생이랑 한 명의 교수님이 were sharing a seat on a train이라고 써있죠. 좌석을 기차에서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좀 잘 생각해야 돼. 좌석을 공유했을까? 같이 앉아있었어. 그치, 같이 앉아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좌석, 이게 어잖아. 그러니까 한 좌석에 같이 앉아있었던 말은 뭐 2인 좌석이었겠지. 한 좌석 위에 포개서 앉아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얘들아. 느낌을 기억할 수 있겠어? share가 여기에서, 아, 좌석, 뭐, 2인 좌석, 기다란 이런 좌석에 분명히 이렇게 앉아있었다. 다리가 꺾여서, 다리가 꺾였어. 이렇게 앉아야지.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앉아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엉덩이가 크네요. 자, they were tired of conversation. 그들이. 이 두 명이죠, 이제. 두 명이. 어땠대? 요거 수거로 딱 보여야 돼, 얘들아. 뜻이 뭐였지? were tired of? were tired of? 뭐뭐가? 뭐뭐가. 실증나다였지. 실증났다. 이렇게. 실증나. 뭐가 실증났어요? conversation? 영어요. 아니야. 대화가 실증났어요. So. 그래서. 동사 누구 보여요? suggested. 그죠? suggested. 뜻이 뭐더라? suggested. 옳지. 제안? 그러면 했다. 이렇게 들어오겠지. 동사 찾았으면 그 앞에가 뭐다? 주어. 축 잡아서 주어.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제안을 했대요. 뭐를? suggested a riddle to pass the time. 뭐를 제안했다? 을을? 목적어고요. 뜻은? 리들이 뭐야, 애들? 그치, 수수께끼. 수수. 깨끼. to pass the time. 이거 잘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투더하기 동사원형. 뭐지? 투 부정사. 내가 원하는 건? 무슨 용법이 이게 이거겠죠? pass the time이 뜻이 뭐였어? 오른쪽에 읽었어. 뜻이 뭐였어요, 아이들? 그치, 시간 보내다였어. 자, 그럼 잘 생각해봐요. to pass라고 하는 이 부분, 투부정사인데 무슨 용법?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명사. 그러면 교수님이 제안했다. 시간 보내는 것, 수수께끼를 제안했다. 아니요. 말이 안 들어가지. 무슨 용법? 형용사. 그러면 시간을 보내 수수께끼. 네? 다른 의견? 시간을 부사. 보내기 위에서 그치 잡아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중에서 목적 괜찮아 시간 보내기 위해 서 야 우리 수수께끼 할래?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신 거야. 뭐라고 하셨을까? The person who cannot solve the riddle has to give the other person a dollar. 이거는 규칙을 얘기하신 거네요. 수수께끼의 규칙은 이거래. 규칙? 알아봅시다. 동사 누구야? 옳지. cannot solve. solve가 뭐더라? 풀다. 그러면? 해결하다. 그러면 cannot이니까? 해결? 못해. 할 수 없다. 그지? 주어는 어디 있어, 얘들아? the person. 주어가 사라졌잖아. 네? 주어 어디 갔어? 동사를 더 찾아야지 알겠지. 동사 누구? 다로 끝나야 돼. 다로 끝나야 돼. 투부정사 되고. 성격관계 설명서.
자, 일단 동사 좀 찾자. 너 동사 먼저. Has to give. 한 방에. Has to는 누구의 동의어다? Must. Has to must. Must가 뜻이 뭐였어요, 얘들아? 뭐뭐임에 들림없. 어, 그것도 있고. 해야만 한다고. 뜻이 두 개였어, 이게. Must. 여기서는 해야만 한다겠죠? 그러면 give니까 뭐 해야 된대? 줘야만 한다. 그럼 동사 우리 몇 개 찾았어, 얘들아? 동사 네. 두 개 찾았지. 연결해주는 접속사나 관계대명사 우리 배웠잖아요. 둘 중에 하나 찾아야 돼. 누가 보여? Who, 그치. 그럼 Who의 정체가 관계대명사인데 Who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까먹지 않았겠지? 자, 어디까지 꼭새를 닫아. 저기. 그래, 그래, 그래. 오, 리들, 그치. 얘들아, 무슨 격? 주격 관계 그래, 그래, 그치, 그치. 주어가 없어. 선행사는 누구예요, 아이들? 선행사, 더 빨리. 옳지. 쭉 잡아서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게 선행사라는 거지. 선, 해서 뿅. 수식해야 될 거 아니야. 뿅, 수식하는 거. 뿅. 그럼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 아이들?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없는 사람은 주어져. 풀 수 없는 사람은 has to give, 뭐야 된다? 줘야 돼, 줘야만 해. 응. 진짜, 진짜 돈 주는 상황이야, 이거. 그 기부가, 뒤에 보세요, 아이들. The other person. 뜻은요? The other니까? 그치, 다른. 나머지 한 명이야, 이게. 나머지 한 사람. A dollar. 말 그대로 1달러.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the other person과 저 앞에 있는 파란색 the person이 얘들아 같아 틀려? 같아. 아니 틀려. 틀리지. 다르면? 목적어. 그 다음에 a dollar랑 the other person이랑 같아 틀려? 틀려. 어, 돈이랑 사람은 다르죠? 그럼 얘도 목적어지. 목적어 몇 개? 두 개. 그럼 얘는 몇 형식? 4형식인 거야 그래서. 4형식이 어떻게 생겼더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인 거죠. 그래서 얘가 별명이 뭐다? I.O. 얘는 D.O. 파이팅! 앞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했구나. 응, I.O. D.O. 잘려봐. 요 속에다가 예쁘게 뜬. I.O. D.O. 자, 그러니까 진 사람이니까 수수께끼를 못 풀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1달러씩 주는 게 이제 경기 규칙이래요. 교수님이 이런 돈 내기를 하셨죠. Okay, agreed the student. 뭐 했대? 알겠어요. 라고 그 학생이 뭐 했다? 수락. 그치, 수락했다. 동의했다. 뭐 찍었는데? 왜 말해? 예, 동의했다. 하지만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you're better educated. 이런 얘기를 했대. 당신이 뭐다? 어, 더 똑똑하잖아요. 교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겠지. 이거 더 잘이고요. Educated. 뜻이 뭐였어요, 아이들? 교육을 받은. 그치. 수동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사실 좀 더 크게 본다면 are educated가 수동 태였겠지. BPP. 이게 보였어야 돼. 비동사하고 얘가 PP네. 그러면 아 수동태겠네 라고 보여야 돼. 그럼 교육 시켰잖아요 말고 교육 받았잖아요 라고 쓰는 거죠. I will only give you 50 cents 이런 얘기를 했대. I는 학생이에요 교수예요? I 학생. 그치. 내가 will give. Will give. give 몇 형식이라고요? 4형식. 그럼 뒤에 IODO 나오는지 보자. 자 나랑 너는 다르니까 목적어. 이건 50센트. 그러니까 얘도 목적어. 그럼 얘는 IO. 얘는 DO. 됐어요? 이번에는 크게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길 확률이 적고 나는 막 질 것 같으니까요. 나는 1달러 말고 50센트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혹시나 해서 1달러는 100센트죠. 1달러는 100센트죠. 100센트는 얼마예요? 1달러가 요즘 1200원 정도죠. 그러면 나누기 100. 매우 비싸다. 그러면 12. 12원. 12원이요? 아니, 1200원. 1센트가 12원.
했더니 alright, agreed. The professor, 교수님이 뭐래요? 동의했대요. Alright, 뜻은 알겠어. 이거야. 알겠어. 뭐가? You go first. 교수님이 이러더래. You go first. 너 먼저 가야? 이거 뜻이 뭐지? 너? 아, 하세요. 먼저 해. 이었었지, 얘들아. 여기. 먼저 해. 응. 너 먼저 해. 먼저 하세요. 그랬더니, well. 자, 그럼. What has four legs swimming and two legs flying? 이런 질문을 했대. 너희도 맞춰봐요. 이거 무슨 수수께끼야, 아이들. 무엇이? 의문사죠. 뭐가? has. 가지고 있다였죠. 뭐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러는 거야. Four legs. 네 개의 다리인데요. 뭐 하는 다리? Swimming. 수영하는. 수영하는 네 개의 다리. 그리고 two legs. 두 개의 다리인데 비행하는 두 개의 다리. 응. 그게 뭐게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너희는 맞출 수 있어? 뭐게? 네, 네 개의 수영다리랑. 응. 수영하는 다리 네 개. 그리고 비행하는 다리 두 개를 가진 건 뭐게요? 인무기예요? 새! 자, 새! 비행이요. 새가 그럼 다리가 여섯 개? 다리가 여섯 개. 아, 볼까? 비행기 아니야?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Oh, that's the most difficult riddle. 볼까요? 그것은 뭐뭐이다? The most difficult riddle. 정말 어려워? 이거 무슨 급? The most잖아, 얘들아. 그치, 최. 세상급시니까 가장 뭐뭐한, 즉 difficult는 어려운이죠. 가장 어려운 리들 수수께끼네. I've ever heard. 이거 나왔다. 우리 배운 거예요, 얘들아. 자, 기억력을 다 떠올려봐. 총동원해. Have heard. Have PP. 무슨 시제라고요? 현재 완료. 오, 좋아 좋아. 현재 완료. 무슨 용법? Ever. Ever. 계속. 아니. 경험! 좋아. 경험. 그 요거 한국말로 뭐라고 쓰면 될까? 이런 문제 들어본 적 없다. 그 들어본 적? 지금 never가 아니라 ever잖아. 있다. 들어본 적 있다인 거야. 그럼 다시 이제 이 문장 되게 어려운데요. 잘 생각해봐. 분명 동사도 있는데 저 앞에도 동사가 있었지. 동사 두 개가 연결됐는데 접속사 있어요, 지금? 없지. 왜? 빠진 거야, 뭔가? 뭐가 생각된 거야? 그러면 뭐가 빠졌는지 거꾸로 추론을 해야 돼? 얘들아, heard, 뭐뭐를 듣다죠? 뭐뭐를 듣다. 목적 어디 갔어? 없어요. 여기. 목적 있어야 되는데 빠졌지? 네. 그럼 여기 원래 뭐가 있어야 돼? 요 자리에? 네. 목적격? 뭐? 다시. 접속. 목적어가 관계. 꺽쇠 속에서 빠졌잖아. 누가 생각된 거야? 목적격? 관계되면서. 목관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이렇게. 생김새가 이러합니다. 주어는 있으니까 주격관대도 아니었겠지. 이해돼요? 주어 빠지면 주격관대잖아, 우리.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살면서 들어본 이게 선행사. 들어본 수수께끼 중에서 야,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라고 교수님이 얘기를 했대요. The here is a dollar. 여기 1달러. 이렇게 해서 준 거야, 이제. 교수님이 삥 뜯겼지. 응, what's the answer? 완전 궁금하잖아. 뭐가 대답인데?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래요? 교수님이 질문했잖아, 지금. 그치, 질문에 그럼 이 학생이 대답할 차례죠. 무슨 대답했어? I don't know either. 킹받네. either의 뜻이 뭐였어요? 아, 이제 부정문에 쓰는 거였잖아. 부모도? 또한. 나도 또한? 몰라요. Here is your 50 cents. 뭐래요? 여기 있어요. 뭐가? 50센트. 너의 50센트. 당신이 받으실 50센트입니다. Responded the student. 학생이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영리한 거죠. 뭐예요? 그렇지. 교수님 낚였어. 교수님 표정. 자. 아, 뭐야. 귀엽다. 교수님이라고 정말 책을 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 한 건데요. 관계대명사 대세 생략이라고 써있죠. 무슨 소리야? 목적격으로 쓰이면 생략한다고?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 생략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누구는 안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한다 배운 적 없죠? 이거 생략하는 건 아니야. 주관대는 아니고 목관대는 생략 가능해.
목간대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방법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봐봐요. 이거 좀 좁아가지고 나는 좀 더 크게 써볼게요. 너희는 쓰지 마. 난 또 그냥 내는 건 싫어하니까. 자, 보세요. 아이들 동사 찾을게요. met. 됐지? was, were 둘 중에 하나? 자, 맞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꺽쇠 출발이 어디부터 해야 돼? I부터. 관계사부터 해야지. 관계 대명사지. that부터 어디까지? 나이스까지. met까지. 다음 동사 나오기 전까지. 그래야지 이 속에 동사 하나 들어왔잖아. 이해됐어요? 절을 표시했지. 그럼 다 봐. 내가 만났다 써있지. 누구의 과거야 이거? 미. 만났었다. 누구누구를? 을을 어디 갔어요? 없어요. 목적어 빠졌네. 오케이? 얘 무슨 격? 그럼 목적격 반대. 빠진 목적어 어디 갔다고? 앞으로 뿅. 튀어나온 거야. 그럼 얘가 뭐다?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앞선자 선행사. 됐지? 선생님한테 알려줘. was야 were야? 왜 were일까? 누가 주? 그치? 그치. 얘가 주어니까. 그럼 were가 되는. 문법 문제 하나 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얘가 목관대다 배웠잖아요. 그 사람들, 내가 만났었던 사람들이 엄청 나이스했어. 얘들아, 그럼 얘가 보어겠지. 누구랑 똑같아? 주어가 누구? the people인 거지. 이렇게 잡히겠지. 주격보.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배운 게 뭐야? 목관대가 뭐가 가능? 생략 가능. 그러면 요거를 해도 된다는 소리야. The people I met were very nice. 해도 올바른 어법이 된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없어도 되는 거야. 다시 써놓고. 우리는 요거 표시는 세요. 해요? 쓰지 말라며요. 아니. 여기다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너희는 거기다 필기하면 되잖아. 아, 똑같은 문장 쓴 거야, 선생님이. 선생님, 요 문장 여기 작아서 여기다 확대한 거야. 너희 안 보일까봐. 불러버려. 아이들, 써요. 동사 표시하고 주어 표시하면 되겠지. 못 간대, 이런 거 쓰면 되겠지. 안에 봤더니 고즈가 있어. 동사. 그 다음에 runs. 그럼 어디부터 어디? 대부터? airport. 그치. 그러면 선행사 누구예요? the bus. 옳지. 기억나요? 이거 한 개짜리야 두 개짜리야? 우리의 그 악몽. 옳지. 두 개짜리지. goes 한 번, runs 한 번. 누가 주어? 얘가 주어인 거지. 여기 주어 빠졌잖아. 그치? 그러면 공항에 가는 그 버스. 단수. 단수니까 누가 보여요? S. 그 버스가 운행한다. 여기서 run은 버스가 달린다 말고 운행한다겠죠. Every hour. 매 시간마다. 그럼 한 시간에 한 번씩. 이란 뜻이에요. 됐지? 그러면 오른쪽. 교수가 처음 제안한 수수께끼 규칙이 뭐게요? 이러네. 돈 내기. 그치. 돈을 내는데. 그냥 돈 내지 말고 뭐 하면? 맞추면. 맞추면 돈 줘야 돼? 못맞추면. 그렇지. 그걸 쓰는 거야. 한국말로 쓰세요. 수수께끼. 응. 정답 못 맞추면 돈 준다 했지. 낸 사람이요? 아니지.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 그럼 나한테 돈 줘야 돼. 수수께끼 대답 못한 사람. 규칙이 아까 쓰여져 있었어요. 뭐라고 했나? The person who cannot solve the riddle. 수수께끼를 못 푼 그 사람이 줘야 돼. 다른 사람한테 돈을. 요걸 한국말로 쓰시면 돼요, 지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사람이 상대에게 얼마를 1달러 줘야 해. 자, 교수가 마지막에 느꼈을 심정이 어땠을까요? 벌텐. 그치. 그치. 뭐게? Angry. Angry 없어. 자.
외로워요. 갑자기 외로워. 남핑 찍혔어. 학생한테 당하다니 막 이러면서. 이거 하면 거의 사이코패스 기쁨 막 이러면. 한 번. 그치. 호프라고 막 희망차. 미친 사람이. 그렇지. 세레스만 만족해. 막 우리 학생 대단한 걸. 아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대견할 수도 있지. 애들이 똑똑하면. 그다음에 lonely 갑자기 외로워. 엠브라스는 우리 제시어였어요. 당황스러운 여자. 당황스럽다. 자, 위클리 내용과 일치하게 예쁜 말을 골라달래요. 잘 보시면 썼죠? 자, the three and me, the answer to the riddle. 맞아요, 틀려요? 둘 중에 누가 정답? 학생이. No. 그치. 몰랐지. 모를.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지 못했지. 모르면서 낸 거야. The professor lost 50 cents, earned. 요거는 잃었다. earned는? 벌었다. 그러면 돈을 잃었죠. 다음, 이건 해봐요. 이건 구조 분석해봐요. 구조 분석 알지? 동사 찾고, 꺽쇠 치고. 그 다음에 무슨 격? 뭔지 이름을 쓰세요. 동사들을 먼저 찾아요. VV 해서 동사를 먼저 찾아. VV. 1, 3 했으면,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 건 누구겠다? 2번. 2번이겠다. 뭐 이렇게 된 건데요. 아이들 하나만 써봐, 아이들. 안 되겠다. 연습해야 되겠네요. 검정으로 써요. 자연스럽게 왠지 4번, 5번이 더 있어. 우리의 보기는 5개였어. 요거에서 맞추면 이해한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략한 상태로 낸 거지. 내가 원한 건 the book과 I가 부자연스러워야 돼. 그 사이에 생략된 무언가가 있었겠지. 동사 한번 주어잖아. 얼추 맞았네. 더 맞았다고. 이렇게. 잘했어요. 이해됐죠? 못 건다니까 생략해서 낸 거야. 그 바로가 뭐뭐를 빌리다잖아. 목적어가 왜 없어? 이 느낌이 들어야지. 왜냐면 사실 여기다 힌트를 줬잖아. 여기 목적어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 목적어가 사라졌어. 그 느낌이 있어야지. 해석은 똑같아요. 되게 웃긴 게 1번 해석해보면, 아니 4번 해석해보면요. 내가 두꺼운 책 한 권을 빌렸다. 다시 얘기해 봐야지. 내가 두꺼운 책 한 권을 빌렸다. 여기는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빌렸었던 그 책은 두껍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 하나는 주관대, 하나는 목관대. 이거 이제 우리 2학기 때 해야만 하는 거야. 시험. 시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관련된 부분들 과제해 주시는 것이 워크북 푸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문 9번 넘겨보면 아이들 누가 나오냐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누구게? 내 머리. 중간. 옳지, 간디야, 간디. 간디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5쪽에다가 써봐요. 8월 3일 과제. 오 마이 갓. 즐거운 과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과제가 끝나고 나면 뭘 할까? 종합평가를 보겠죠. 즉, 다음 시간까지 유니삼 단어를 외우셔야 되겠네요. 총괄평가. 넹. 총괄평가. 고생했어요.